오늘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당구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얀색 당구공은 처음부터 2m/s, 그러니까 속력이 있었습니다. 이 당구공이 와서 빨간색 당구공을 탁 하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속력이던 당구공은 속력이 줄고 정지해 있던 빨간 당구공은 이동거리를 가지고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를 가졌던 흰색 당구공이 빨간색 당구공을 움직였다는 것은 빨간색 당구공에 일을 해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곧 일로 전환이 될 수 있고 일이 곧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너지의 크기와 물체의 할 수 있는 일의 양의 값이 같기 때문에 단위도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게 되고요. 일의 단위는 뉴턴미터 또는 줄이었었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도 줄과 뉴턴미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수없이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빛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소리에너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화학에너지, 원자력에너지, 풍력에너지.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에너지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입니다. 첫 번째로 위치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위치에너지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곧 1이라고 했었죠.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높이가 있는 물체의 F는 뉴턴 제이법칙 뭐였죠? F는 ma였죠. 그리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평적인 이동거리가 아니고 여기서 이동거리 무엇으로 바뀔까요? 높이로 바뀌게 되겠죠. 높이는 영어로 height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h로 쓰겠죠. 자, 여기서 힘 ma는 중력 방향으로 해준 힘이 되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9.8이 될 것이고 높이는 약자를 따서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앞쪽으로 빼서 공식을 정리를 하면 위치 에너지는 9.8mh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공식을 보기 전에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드민턴 공을 제가 공중으로 던져 올릴 때는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제 에너지가 뭐로 바뀌죠? 높이가 생기는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 위치 에너지는 정상점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 전환이 되고 그 운동에너지가 저에게 일로 작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이 셔틀콕에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물론 일이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에너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질량이 작은 상태였죠. 자, 그럼 반대로 이 3kg의 공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에너지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공중으로 던지게 되면 위치의 에너지가 무엇으로 변하죠? 운동 에너지를 변하면서 떨어지겠죠. 그 에너지를 제가 그대로 다 받게 되면 충격이 어떻게 될까요? 크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겠죠? 같은 질량인데 여기서 떨어뜨려서 맞을 때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맞을 때 당연히 누가 아플까요? 이렇게 먹게 던져서 맞을 때가 훨씬 아프겠죠.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계단이 보이죠? 밑에는 지면이고 지면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단 위쪽에 2kg의 질량을 갖는 상자가 계단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이때 기준면을 저 계단의 바닥을 기준면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준면과 상자의 높이는 0m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상자를 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면이 계단에서 사람이 서 있는 지면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면이 변했죠? 그렇다면 기준면과 물체의 높이 자체도 변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위치를 갑자기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자를 밀어내면 기준면이 계단에서 지표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의 이동거리는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높이가 10m가 나오게 되면 저기 10m 위에 있던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몇이 될까요?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2kg 곱하기 높이 10m 하니까 답이 196줄 또는 196Nm라고 써도 되겠죠. 저 위에 있던 상자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196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상자가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기준면이 또 계단이라고 합시다. 상자와 기준면의 높이 차이는 0m가 되겠죠. 또 뒤에서 누군가 상자를 밀어서 상자가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기준면이 계단에서 지표면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0이었는데 이동하게 되면서 중력이 그만큼 상자에 일을 하겠죠. 높이가 6m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몇이죠? 9.8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높이 6m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게가 중력이 물체의 한 힘이 되는 것이고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9.8 곱하기 상자 2kg이 바로 이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 무게에 그러니까 힘이죠. 힘의 이동거리 6m로 곱하니까 한 일량은 117.6줄이 되는 것이고 이 117.6줄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므로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르며 정의를 보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지니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아주 멋있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 야구공과 골프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야구공은 500g이고 골프공은 50g입니다. 이 야구공과 골프공이 같은 속력으로 자동차에 가서 부딪히면 어떤 공이 차에 더 손상을 많이 입히게 될까요? 속력은 서로 20m/s로 갔는데 부딪히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무거운 물체가 더 충격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은 같습니다. A와 B 서로 50g인 골프공입니다. 그런데 A는 40m/s의 속력으로 날아가서 차에 부딪히고 B는 20m/s의 속력으로 차에 가서 부딪히겠습니다. A와 B 중에 어떤 골프공이 차를 더 많이 파손시킬까요? 같은 질량일 때는 속도가 빠른 A 골프공이 차를 더 많이 파손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두 개의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가벼운 배드민턴 공이고 하나는 3kg짜리 공입니다. 공. 같은 표적지에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속력으로 충격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번 구경합시다. 자, 첫 번째 배드민턴 공입니다. 같은 힘으로 던지겠습니다. 반응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선생님이 배드민턴 공을 던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지만 이 물체는 이동거리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 에너지가 여기에서 1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kg짜리 이 공. 당연히 배드민턴은 공을 휘두를 때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이 되겠죠. 자, 이 물체에 같은 속력으로 충격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셨죠? 넘어지는 거.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그러니까 매스, 곱하기 속도. 속도는 뭐였죠? velocity입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건데요. 자, 이걸 정리하다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매스의 앞글자 m 그리고 벨로시티의 앞글자 v를 따서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에너지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방금 전에 봤던 예들을 운동에너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20m/s로 날아가는 500g 야구공과 50g 골프공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g 야구공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500g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램 단위로 쓰지 않고 킬로그램 단위로 씁니다. 500g, 1kg은 1000g이기 때문에 500g은 절반이죠. 0.5kg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속력 20m/s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00을 4분의 1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100줄 또는 100Nm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50g 골프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몇일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50g이니까 1000분의 50을 하니까 0.05kg이 되겠죠? 곱하기 속력은 20m/s의 제곱. 이러니까 답이 10줄 또는 10Nm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값은 같죠? 뭐만 다른가요? 질량만 10배가 큽니다. 야구공이. 그랬더니 운동에너지 몇 배가 큽니까? 10배가 커지죠. 질량과 운동에너지는 정비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둘 다 골프공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A 골프공은 속도가 40m/s고 B 골프공은 20m/s입니다. 그때 운동에너지를 계산하면 A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50g은 0.05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40m/s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계산하면 답이 40줄 또는 40Nm가 나옵니다. 밑에 B골프공을 계산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0.05kg 곱하기 20m/s의 제곱을 했더니 10줄 또는 10Nm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속력이 2배가 되었죠.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끝!